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수가 후보자 수로 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넘는 의석은 이제 공석이 된다. 조항 문제인데요.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에 추천한 비례대표 넘는 때,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자,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퇴한 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 기소. 평등권을 침해한다. 자, 경선 과정에서 탈퇴했는데 이제 후원금을 이제 전액 국고로 기소한 거예요.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이제 당내에서 탈퇴할 때 이제 후원금 전액 국고에 기소하도록 하는 거. 예. 낙선한 대통령의 관계 3중 이건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렇죠? 서로 이제 대통령 관계에서 탈퇴한 거 비슷한데 이제 후원금 전액 국고 기소하고 누구는 안 해주고 누구는 해주고 이런 게 평등권 침해한다고 왔어요. 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는지. 자, 국회의원 선거구 중요하죠. 선거구 어떻게 획정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느 지역은 누가 우세하고 누가 우세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평등권 문제도 생기겠고 인구 편차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선거권, 평등권, 그렇죠?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심판 대상이 된다. 자, 국회의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편차의 허용 한계, 이제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의 이제 차이가 이제 얼마나 유지해야 되냐, 그래서 상하 33.31% 국회의원이죠. 선거구 획정. 자, 2대 1. 국회의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편차는 상하 33.3, 33과 3분의 1%. 자, 인구 무례는 2대 1이다. 자, 이 법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건 지방의회의원과 비교해야 되겠죠? 자, 지방의회의원은 그럼 얼마냐? 임금을 적용한 게 상하 50%, 3대 1. 자,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상하, 그렇죠? 33과 3분의 1%, 그리고 최대 선거구 인구수와 최소 선거구는 2대 1. 자,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상하 50%, 그리고 3대 1 기준으로 한다. 자, 지방의회의원은 아직 1차적 요소인 이제 인구 비례보다는 자, 2차적 요소도 이제 지역 대표성 이런 것도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대1보다는 3대1로 가자. 아직은 이렇다는 거죠. 자, 이거 비교해서 잘 봐두세요. 자, 임기 만료저 180일 이내 비례대표 부여 의석 승계 불허. 그쵸, 앞에서 이제 앞번호가 빠져나가면 이제 뒷번호에 이제 비례 있는 후보자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비례는. 근데 180일 이내 거론이 생긴 경우 의석 승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 180일이 짧 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제 180일 6개월 이렇게 길어요. 꽤긴 기간인데 이걸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 이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상관없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무시하는 거니까 대의제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모사 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선상 투표. 비밀 선거 원칙 위반인지 아니라고 봤죠? 자, 모사 전송 선상 투표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모사 전송을 해야 되겠죠. 비례에서 투표하려면. 그렇죠?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 보통 선거 원칙 누구나 이제 누구나 투표를 해야 되니까 불가피한 측면이다. 헌법 위반이라고 할수 없다고 봤어요. 직접 선거 원칙 위반인지 직접 선거 투표의 결과가 그래서 선거권자의 투표에 직접적인 투표에 의해서 영향을 받도록 하는 건데요. 직접 선거 원칙은 사실 선거 원칙이라고 이제 위반되지 않겠죠? 바로 직접 투표하는 거니까 비밀 선거가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여기 또 이제 보통 선거 원칙에 따라서 비밀 선거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제 본 거예요. 자, 1인 1표제 하에서 비례대표 직접 선거 원칙 위반인지 예, 맞다고 봤죠. 자, 1인 1표제에서 정당 명부에 대한 투표 없이 그 지역구에 대한 선거를 바로 그냥 정당 투표로 하는 건 문제 있다고 봤어요. 무소속에 투표한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정당, 비례대표에 아예 영향을 못 주는 거죠? 결국 이게 정당 명부에 작성한 정당이 그 뜻에 따라 바로 그냥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보니까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봤어요. 자, 그렇죠? 정당의 명부 작성이가 최종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자, 선거 소송 당사자와 소송 절차.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자, 피고는 선관위위원장은 해당 선관위위원장하고 제소권은 대법원이다. 자,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 의의가 있는 자는 자, 선거인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 후보자 자,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 당의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
피고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부재자 투표 종료 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정한 것, 선거권을 침해한지, 이건 부정,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투표 인계조사한테 진행을 막고, 자, 투표관리 효소가 제거한 것으로 봤어요.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근데 10시, 우선 10시부터 개시 시간, 자, 종료 시간은 오후 4시는 침해하지 않는다. 자, 개시 시간, 우선 10시 정한 것, 선거권 침해한다. 자, 침해, 출근할 때 투표 가야 되는데, 우선 10시는 이미 많이 넘었죠. 너무 늦어서, 그러면 안 된다. 자, 부재자 투표자에게 직장 업무 출근해야 되는데 성악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 종료 시간과 개시 시간 나눠서 자, 비교해서 잘 봐주세요. 자,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 선거운동 금지한다. 아, 선거운동 자유치배. 자, 직원이에요. 임원이 아니라 직원인데 자, 직원은 뭐 자신의 선거운동 할수 있다. 유프부하여. 근데 뭐 타인의 선거운동 할수 없도록 하는 건 전면적 금지하는 건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한다고. 자, 지역구 의원 선출할 권리 요건을 비례의원과 다르게 할수 있는지. 지역구 의원 선출할 권리, 비례의원과 다르게 할수 있죠. 그렇죠?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왔죠. 특정한 지역의 국회 선출할 수 있는 권리 요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다르게 형성할 수 있다. 이 다음 지문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수 있어요. 자, 특정한 지역구의 국회 선거투표에서 해당 지역구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죠?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이랑 그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겠죠. 국민의힘과 국내 거주식물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해당 국민의 지역적 거리를 확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자, 회계 책임자의 벌금 선고 시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이 대제에 반하는지. 회계 책임자가 중요한 역할이죠, 선거에서. 이제 벌금 선고를 받았다 하면은 뭐가 문제가 있죠. 그 선거 과정에서 뭔가 비리를 저질러서 표를 더 얻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그렇죠.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대제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부합된다. 평등선거 원칙의 내용. 자, 평등선거는 자, 투표의 수적 평등. 자, 누구나 한 표씩. 그한 표. 1인 1표가 선거가치에서 편등을 이루어야 된다. 자, 그리고 자의적 선거를 결정하는 바 게리밴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 수적 편등, 선거가치 편등, 자, 그리고 게리밴더링도 포함된다. 당내 경선에 공직선거와 동등하게 국가 개입해야 되는지. 자, 공직선거랑은 다르죠. 당내 경선은 이제 내부적으로 정당 내부의 자발적 의사결정에 해당하니까 뭐 공직선거처럼 이제 국가가 동등하게 이제 개입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이제 봤어요. 자, 공청심사 탈락한 예비 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규정 두지 않은 것이 재산권 침해인지. 그쵸? 자, 예비 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지역구 개혁 의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공정에서 탈락한 거 두지 않은 것 해법 위배된다. 자, 위배됐다고 봤고요. 자,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실명 확인 조치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거 중요한 문제죠. 예전에 기존의 판례에서는 이제 합헌이라고 봤었는데 이제 판례가 변경돼서 이제 침해한다고 봤어요. 선거운동 기간 중 언론사라고 실명 확인을 받도록 것. 자,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에 실명하는 조치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그쵸. 직업의 자유도 제한한다고 봤어요. 인터넷에 집에 실명하는 중 2000년 언론사가 이제 실명 확인도 해야 되고, 네. 인적 표시 조치 여부도 해야 되고, 또뭐 삭제 여부도 부과하니까 직업의 자유도 제한한다고 봤는데. 근데 이거 제한되는 기본권이 거긴 한데, 이제 언론의 자유가 보다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이라고 봐서 그걸 중심으로 위헌 판단을 했죠.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종속 여부가 입법형성권의 범위인지. 중층구조,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 만들 때 이게 불거진 사건인데요. 그 밑에 시군구가 있죠. 특별시, 뭐 광역시, 도 밑에 시군구 이런 거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나눠진 중층구조 를 없애고 하나의 도로 만들었다. 특별자치도로.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느냐? 이제 긍정했죠. 자, 특정 지방자치의 잔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적 영역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 자,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 부분이 아니다. 중증구조에서 종속을 할지 여부는 형성권의 범위에 있다. 자,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 영역은 지방자치의 부부장
자치 기능의 보장, 그리고 자치 사무의 보장이죠.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존속 보장. 그리고 중추 존속 구조의 존속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보장 핵심 영역이 여기 나오죠. 자치단체, 자치기능,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그쵸? 본질적 내용은 핵심 영역은 법규제 침해에 보호되어야 한다. 이게 제도 보장의 이제 제도 보장을 하는 이유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제도 보장은 이 본질적 내용은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이제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게 이제 제도 보장의 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패치, 분할 문제, 헌법 소원 심판 대상성. 패치, 분할, 폐지하고 설치하는 거, 분리하고 합치하는 거, 패치, 분할의 문제는 지역 국권의 분쟁 문제나 기본권과 관련해서 헌법 소원 심판 대상이 될수 있다. 그쵸? 자기 지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방 선거권도 없어지고 이제 평등권 문제도 생기겠죠. 이렇게 소원 심판이 될수 있다. 그래서 자, 지자체 관할 구역 경계 결정. 자, 법령. 처음에 법령이 있으면 법령에. 불문법 없으면 법률문법으로 넘어가고요. 자, 그것도 없다. 불문법도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그렇죠? 법령 적용 순서랑 비슷하죠? 자, 관할 구역 경계를 결정하면서 명시적 법령이 없는 경우엔 불문법을. 자, 불문법도 없으면 헌법재판소가 경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자, 국가 기본도상 해상 경계선에 따라 처분이 지속된 경우 불문법으로서의 기준이 되는지. 자, 긍정했죠. 자, 국가 기본 대표제 해상 경계선 기준으로 반복적 처분. 자,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으면 자, 불문법이다. 간섭법에서 그 기준이 될수 있다. 자, 외立지 가다의 기속에 관한 지자체 간 지위. 자, 중립적 동등한 관계에 있다고 봤어요. 공유수면에 관한 기속과 매립지에 관한 기속은 성질상 달리 보아야 한다. 그렇죠? 매립공사를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생겨난 경우죠.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경쟁 지방자치 등 새로 생긴 매립지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 예, 이거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죠. 자, 공유수면에도 지자체의 자치권을 미치는지. 자, 긍정된다. 미친다라고 했죠. 자,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 범위에는 자, 육지는 물론이고 바다도 포함되고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자,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자, 조례 헌법상 기본권 아니다. 조례 제정은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 권리다. 조례 제정. 헌법에 없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아니면 열거되지 않은 결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주민투표권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상 기본권 아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거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라 할수 없다. 자, 이를 침해당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헌법소 청구권을 할수 없죠. 자, 주민투표권, 네. 기본권이 아니라고 했죠? 주민투표권. 근데 차별이 존재해요. 그러면 평등권 심사는 가능하다. 그쵸. 평등권은 가능하죠. 주민투표권은 기본권이 부정되지만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는 평등권 심사가 가능하다. 자, 다음. 자, 주민투표권 행사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하는지. 긍정했죠. 주민을 할수 없는 국내 거주 제2국민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렇죠. 제2국민이어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생활 관련을 맺으며 오랫동안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민투표권을 인정해야 된다. 자, 주민수한투표 청구를 위한 서면요청을 제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주민수한투표 서면요청할 때 이제 서무 명부를 이제 제시하거나 자, 구두로만 할수 있게 했어요. 엄격히 제한하는데 이제 주민소환 투표가 이제 남발되는 걸 이제 막기 위한 거죠. 가행은 주의 입에 되지 않았나 한다고 이제 봤어요. 자, 주민소환 투표 발의 시 권한 행사 정지 하는 것이 공무원권 침해하는지 자, 부정된다고 봤죠. 자, 권한 행사 기간이 이렇게 20일, 30일 정도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간이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공무원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자, 주민소환제의 성격과 청구 사유의 제한 여부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라고 이해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게 이제 타당하다. 자, 주민소환제는 신임을 묻는 거라고 했어요, 대표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속성이 재선과 같다. 선거에서 뭐, 그쵸? 청구 사유 제한 이런 거
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제안할 필요가 없다. 탄핵하고 좀 다르죠. 탄핵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위반을,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을 요구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사유 제한 없이 비민주적 속성적인 전체 추진을 할 경우에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주민소환제를 할수 있다고 이제 본 거예요. 주민소환제는 정치적 행위다. 지방의회 헌법상 영역, 자, 52년 최초로 했었고요. 72년에는 이제 통일시까지 이제 유예했고요. 80년은 이제 재정자립도에서 순차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52년 최초로 구성되었으나, 자, 61년 군사정권에서 해산되었고, 자, 도국 통일시까지는 언제라고요? 자, 72년 헌법칙이었고, 자, 재정자립도를 받아들여 순차적으로 이거는 80년 헌법이었고, 자, 그러다 이제 현행 헌법에 근거하여 91년에 다시 구성되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지방의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인지, 자, 예전에 문제가 많이 됐지만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으로 다 정립이 됐죠. 자, 헌법에 이제 나와 있어요. 지방의 설치와 지방의 의원 선거를 규정했으니까 지방의회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이 있다. 자, 현재직 공무원의 공무원 단위권을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자, 맞죠. 헌법에는 이제 지방의원 선거를 규정하고 있다고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방의 의원이 지방공사 직원을 겸직할 수 있느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부정된다. 자, 그렇죠. 지방공사 직원을 겸직하도록 하면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지위가 충돌하겠고,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해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치재차차 선거, 아까 지방의 의원과는 다르게, 이제 헌법 규정이 좀 다르게 돼 있어서, 이 선거권은 기본권성이 인정될 것이냐가 문제였었는데, 연방재판소에서 긍정했죠. 네. 선임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선임 방법을 이제 법률을 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방채 선거권을 지방의회 선거권, 나가 국회의원 선거권, 대통령과 구별하는 것은 하나는 법률성에 걸려 나머지는 헌법성을 위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역시 헌법에서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자, 지자체장 구금시 부단체 권한대, 무소유자 원칙이 위반되는가? 구금이 포인트죠. 구금했으면 업무를 볼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한대행하는 게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죄추정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자, 지자체장의 조례안에 대한 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지자체장의 제의 요구 대상이 조례안에 한정되는지, 조례안 아니죠. 조례안만 아닌 게 아니라, 자, 나머지 이제 지방여계사에도 제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자, 지방자치법 제20조에, 120조에 있죠. 자, 지방자치장은 지방의 의결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의결도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도 이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규정이 있어요. 저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이제 구별되죠. 자, 지방의 재의결에 대한 지자체장의 소재기. 자, 재의결에 대한 소재기. 자, 법령 위반이 된 경우에 한하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제의 요구를 하였으나 전과 같은 의견을 한 경우, 자, 법령에 위반된 경우, 제의결 사항이 대법원에 토로 제기할 수 있다. 자, 조례에 대한 법률 이임 시 포괄적 위임 가능한지. 자, 포괄적이 가능하죠, 원래. 자, 조례에 대한 위임이에요. 포괄적 위임. 자, 조례는, 그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 대표의회,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죠, 조례. 그러니까 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에 위임하는 거니까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 자, 침입적 사항이나 또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그런 사물을 제외한 모든 사물을 조례를 할수 있어요. 자,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 아니면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할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물은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자, 조례 제정의 한계. 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제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 포함되는지, 법이 법령의 범위에 자, 포함된다고 봤어요. 자, 법령의 범위 안에 법규 명령뿐만 아니라 법규 명령이 기능하는 행정 규칙까지 포함한다.
저이 법규 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 규칙도 이 법규 명령과 마찬가지로 이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니까 그렇죠? 여기 포함돼서 봐야 되겠죠? 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선거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자체 기관을 구성하고 이제 기관이 각종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니까 당연히 지방선거사무는 이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자, 기관이임 사무에 관한 조례제정 가능성. 자, 원칙은 부정되고 예외는 긍정됩니다. 자, 기관이임 사무, 이제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예요.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느냐? 자, 원칙은 안 된다고 봤죠? 자, 원칙적으로 조례제정은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된 그 단체 위임 사무에 한정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기관이임 사무도 이제 개별 법령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상황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조문 문제죠. 자, 법령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한 상황은 하위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 저해 영향을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그렇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니까 이제 조례에 맡기는 거고 이제 밑에 이제 하위 법령은 이 조례에 그냥 놔둬야겠죠. 조례를 존중하는 차원에선. 자, 지자체 영토권 인정되는지. 자, 영토권이 뭐냐? 영토의 용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독점도 지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영토권. 이게 인정되지 않겠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이라든지 자치기능, 자치사무를 보장하는 걸 이제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데 뭐 이렇게 독점도 지배하고 이런 건 아니죠. 영토, 영해, 영공처럼. 자, 직무이행 명령의 대상은 기관이임 사무다. 그리고 지자체장 제소 가능성 15일 이내 대법원에 해야 된다. 직무이행 명령이 뭐예요? 자, 지방체장이 자, 그 의무에 속하는 이게 기관이임 사무죠. 자, 국가이임 사무 또는 시도이임 사무에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는 경우, 자, 주무부 장관이나 이제 시도지사가 자, 이행 명령을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단체장은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문 문제예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 사전적 일반관사 허용되는지. 자,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이 포괄적 사전적 일반관사 안 되겠죠, 허용되면? 예, 지방자치 보좌관 의미가 좀 퇴색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 중앙행정기관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법령 위반, 특정되어 있어야 되고, 이번에 있어서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포괄적이나 사전적 안 된다, 일반관사. 자, 그렇죠. 이번 특정하지 않고 게시하는 검사라든지 적발하기 위한 검사 여부도 허용될 수 없다. 자, 지방자치법 제188조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 자, 법령 위반 한정. 자치사무로 이제 법령 위반에 한정되어 자, 지방자치 사무에 관한 장애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이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저 주무부 장관이나 이제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경우 자치사무는 법령을 위반한 것을 한다. 시정명령. 자,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이번 행안부 장관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때도 법령 위반 사항만 할수 있다. 자치사무 관하여 서류, 장부,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데,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 자, 자치사무. 법령 위반 사항에만 실시한다. 자,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이제 감사원이에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합법성, 한몫적성, 저 한몫적성도 가능해요. 자, 사전적, 포괄적 감사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허용된 거예요. 자, 감사원은 자치사무에 대해 합법성, 한몫적성 감사를 할수 있다. 사전적, 포괄적 감사가 허용된다.